제가 최근에 올린 뚱뚱한 여자에 대한 이 영상부터 봐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관련 논문을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뚱뚱한 여자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해낸 가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슷한 가설을 담은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종 간 지능 및 도덕성의 선전적 차이, 남녀 간 지능 및 도덕성의 선전적 차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본능은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연구 주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는 진화 심리학자들 다수가 이런 주제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쫓겨날 걱정만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준다면 저는 깨갱할 겁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튜브의 추철한 겁낼 정신이 무엇보다도 무섭습니다. 원시 사냥제집 사회의 우정 시장과 짝짓기 시장에서 장애인을 선택하면 유전자 복제에 대체로 해로울 겁니다. 장애인은 정상인 또는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로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정 시장과 짝짓기 시장에서 장애인을 회피하도록 하는 심리 기제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장애인 회피 기제 또는 정상인 선호 기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과 같은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정상인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려고 시도하면 대학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가설을 다룬 논문이 아예 발표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장애인 회피 기제 가설을 다룬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는데 순전히 제가 게을러서 모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뚱뚱한 여자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여자 정상인에 대한 표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그런 여자를 무의식 수준에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회피 기제가 작동하여 아주 뚱뚱한 여자를 짝짓기 시장에서 아주 싫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내기는 아주 쉬운 가설입니다. 하지만 감히 입밖에 내기는 대단히 힘든 가설입니다. 21세기 선진 산업국이 표현의 자유를 개무시하는 면에서는 중세 시대와 상당히 비슷하니까요. 그때는 기독교가 성역이었다면 지금은 페미니즘이나 소위 진보주의가 성역입니다.